이번에는 레디스 셋을 이용하여 장바구니 기능을 구현해보겠습니다. 장바구니란 커머스 앱에서 사용자가 구매를 원하는 상품을 임시로 모아두는 가상의 저장 공간을 의미합니다. 구매를 희망하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추가했다가 삭제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장바구니의 데이터는 수시로 변할 수 있고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유저가 모바일과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수시로 장바구니 아이템을 추가하고 삭제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레디스 셋을 이용하면 중복 상품에 대한 처리를 쉽게 할 수 있고 임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저가 장바구니에 상품을 추가하면 S-Add 명령어를 통해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셋에 추가하면 되고 장바구니를 조회하고자 한다면 S-Members 명령어로 셋의 아이템을 조회해서 보여주면 됩니다.